우리나라 8월 전 산업 생산이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. 특히 수출의 대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14% 이상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은 오늘 8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.3%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의 14.2%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1.8%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. 전 산업 생산은 5월과 6월 증가했으나 7월 감소로 돌아섰고 8월까지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.